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얘도 큼지막하게 좀 밀렸는데, 오늘 또 시장 반등이 바로 나와주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졌고, 오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부분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4% 가깝게 올라갔고, 기아 같은 경우도 4%, 4.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현대모비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얘네들만 놓고 보면 다시 한번 21선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현대모비스도 놓고 보면은 얘는 21선은 뭐였다? 지지해줬다라는 부분이겠죠. 여전히 우리가 이 24만 5천원과 25만원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지 얘가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줄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다? 이 추세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릴 때 22만 5천원과 23만원 라인에서의 지지 라인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점 라인이 딱 23만원을 찍었던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쭉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두 가지 루트가 있겠죠. 첫 번째는 24만 5천원, 이 검은색 선, 그 다음에 요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그래서 얘가 다시 이 검은색 선과 이 검은색 선 안으로 들어오는, 여기서 만들어졌던 요 상승의 추세대 안으로 들어와 주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뭐다? 이 검은색 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고 밀릴지 돌파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자동차들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얘가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보단 뭐다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계속 조금 가져가 볼 필요는 있다. 일단은 연기금 쪽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기타 부분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나쁘진 않죠. 대신에 우리가 연기금과 투신 플러스 알파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게 기타 범위 물량일까요? 아니죠. 보험 물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과 투신과 연기금에서 물량이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와 주는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 외인들도 한 달치만 놓고 보면은 매수 물량이 조금 더 강해요. 매도 물량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에서의 물량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얘가 한달 동안에 올라오는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나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까요? 이것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트를 보면은, 아, 얘네들의 수급 상태가 대충 어떻겠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 주가는 얘는 28만 원이라고 또 제시가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뭐예요? 목표가, 예. IBK 증권에서는 28만원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8만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고점에 24만 5천원과 25만원을 돌파해서 올라가겠다라는 거고, 28만원이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28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여기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얘가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서 돌파를 하고 눌림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구간이면, 이 검은색 선의 연장선과 이 28만이 맞닿은 이 구간이 오겠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딱 터치하는 구간 라인이면은 얼추 우리가 보고 있는 타점과 비슷할 겁니다. 물론 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빠르게 올라가고 이 라인을 빠르게 돌파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갔을 때에는 27만 원 언저리가 이 검은색 선에 닿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가 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은 우리는 일단은 목표는 어디? 이 검은색 선을 목표로 해서 가지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변동성은 우리가 뭐 그렇게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결국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주는 요 슈팅, 이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뭐하고 있죠?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VIP랑 동일하게 4개에서 5종목을 다음 주에 저희 허브경제TV랑 매매를 할 거예요.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랑 같이 매매하게 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 계좌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숫자가 찍혀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